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의 망명 생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험과 환난이 오래 계속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줄 모르고, 안전한 곳, 자기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자이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망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있게 됐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시련 중에도 안전한 것인데, 이런 사울의 추격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의 굴곡이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계속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600인의 용사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드에는 아기스 왕이 있었는데 그렇게 망명을 요청할 때 아기스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드에 같이 거하는 것보다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어떤 성읍을 하나 달라고 했더니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곳에 있게 되면 아기스의 간섭을 적게 받게 되고 또 변방이기 때문에 안전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변방에 있는 그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하고 결국 그 땅의 남녀를 살려주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의 의복을 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누구를 공격했느냐 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그런 것을 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기스 왕한테 인심 쓰기 위한 것인데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기스는 오히려 자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막아주니까 아주 참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시험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600명의 대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변방 거민을 침노하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변방을 치는 것으로 가장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망명은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의미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고생을 하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지혜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의심하고 온갖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시험에 빠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용병 관계로 들어가게 돼서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빠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다윗의 망명 생활을 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좀 더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만이 모든 것의 안전이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지혜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블레셋의 망명한 그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고 한없이 그런 모든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우리의 신이고 또 그것이 더 안전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지혜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